애들은 다 보면 어디에 문제를 익히냐면 뼈에 문제를 익히죠. 그다음에 코발트 60, 췌장, 그다음에 설퍼 35, 근육, 요도 131, 갑상선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 중에 잘못된 거는 몇 번이냐면 3번이죠. 이 설퍼 얘네들은 되게 침투력이 좀 그 방사성 치고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얘는 보통 피부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피부. 자, 그래서 8번의 답 3번이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에 보시면 표적 장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쵸? 자, 그 표적 장기들 확인해 두시면 돼요. 또 이제 보기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당연히 세슘이죠. 세슘, 근육. 그 다음에 루테늄도 간혹 보기로 나오죠. 신장.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적, 대표적인 표적 장기들을 이렇게 확인을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간혹 문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8번의 답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9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식품 첨가물은 이렇게 해서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자, 보시면 주로 곰팡이와 효모의 발육저지에 이용이 된다. 자, 곰팡이와 효모의 발육저지에 이용이 된대요. 발육을 억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보존료들이죠. 그래서 거기 보기에 나와 있는 게 다 보존료들이에요. 데이드론, 초산나트륨, 8억시 안식향산, 소르빈산, 안식향산. 근데 그 다음 거를 보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항균작용은 pH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 우리가 보통 보존료들은 우리가 산형 보존료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요. pH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pH가 낮을수록, pH가 산성일수록 효과적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보존료는요. pH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데요. pH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8억시 안식향산이죠. 그리고 이 8억시 안식향산 예전에 메틸, 에틸, 프로필, 이소프로필, 부틸, 이소부틸 이렇게 6종이 허용되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 현재는 메틸과 에틸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9번의 답 2번이 되죠. 그래서 9번의 답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0번. 기생충 중 하나인 아니사키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간혹 이렇게 되게 구체적인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경상도 쪽에서도 몇 년 전에 이렇게 되게 구체적인 문제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보시면 1번 고래 등의 포유류에 기생하는 회충의 일종으로 일명 고래회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니사키스는 종말숙주가 사람이 아니라 고래죠. 그래서 고래에 기생하는 회충이다. 그래서 고래회충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성충은 암컷은 12cm, 수컷은 8cm 정도고요. 유충은 근데 우리가 고래고기를 이렇게 따로 먹거나 뭐 이걸 하지 않는 이상 성충을 보기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유충 같은 경우에는 뭐 오징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생선류에서 그 생물 오징어, 생물 뭐 생선 이런 데에서 유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유충은 흰색을 띠며 가늘고 크기는요 20에서 30mm밖에 안 돼요. 되게 짧은 편이죠. 그래도 눈에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그 센치로 하면 2, 3cm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죠. 자, 그다음에 제1 중간 숙주는 크릴, 새우 등의 해산 갑각류고요. 제2 중간 숙주는 고등어, 대구, 오징어 같은 해산어들이죠. 그다음에 4번 종숙주인 사람은요. 해산어를 생식함으로써 감염이 되며 일반적인 구충제로 박멸이 가능하다. 틀린 거 당연히 4번 종숙주, 종말숙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종숙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근데 사람은 보통 이제 해산어를 생식함으로써 감염이 되는데요. 일반적인 구충제로는 박멸이 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구충제는 장에 가서 기생을 했을 때나 효과가 있는 거지, 약을 먹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아니사키스 같은 경우 유충의 형태로 감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잇몸이나 입천장이나